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교육 정책일 겁니다. 강동구에서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대입 정책에서 강동구 지역의 교육 현안까지 폭넓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동구에서 교육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정부 부처 인사들 사이에서 대입 전형에 관한 논의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교육 정책 방향을 놓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올 초 자사고 폐지 논란으로 교육계 전반이 홍역을 치르면서 자사고와 특목고가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옛날에는 감독이 학교나 학부 쪽이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학부니 그렇게 썩 별 볼 일은 없다. 공립이 위주가 되셔야 되는지 사립이 위주가 되셔야 되는지 이제 정부에서 그거를 사립 죽이기 그러니까 자사고는 그러려고 지금 시도를 몇 차례 했지만 시장에서 지금 못 통하잖아요. 개별적인 사람은 지역에 그 만난 또 다른 면이 있더라. 학교마다 또 다른 면이 있더라. 그러는 거죠. 정부 주도 교육 정책의 한계점도 지적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 전문가는 매년 교육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효과를 거둔 경우가 드물었다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이 시장을 압도하지 못합니다. 교육과 정책을 내놔도 대학 입시 요강은 대학이 만듭니다. 정부 주도하에 뭐 압도적으로 뭐를 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시대인 점도 있어요. 고덕 강일 지구의 학급 과밀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하남 미사지구를 비롯해 2020년 입주가 계획되고 있는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를 중심으로 수만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을 감안해 학생 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중학교가 강동중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쪽 기반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정부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파악을 좀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 한편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학군이 집중된 고덕동과 강일동 일대에서 제기된 교육 수요를 종합해 향후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